와, 엄청 빨라. 택배입니다.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셔가지고 이건 물 오면은 이렇게 한가한 시간 말고는 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계속 이용 못해요. 그래갖고 7층이나 제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고객들이 내 물건 언제 오냐, 언제 갖다 주냐 막 이런 문의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. 그래야 됩니다. 그 시간 맞춘다고. 다들 뭐 무릎, 허리, 뭐 손목, 발목 뭐 기본적으로 다 아프고요. 산재인이 그런 거 하면 또 재계약에 뭐 또 좀 불리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참고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시간도 시간이지만 테이프 값도 저희가 사야 돼요. 아 진짜요? 500원씩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오토바이가 무게 중심이 높지 않습니까? 높은데 이렇게 많은 무게가 실려 있으니까 이제 코너링을 할 때나 혹은 막 경사 올라갈 때 그때 위태위태함을 이제 핸들로 느낄 수가 있죠. 식품 위주로 몰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잖아요. 이게 식품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당일 배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. 집에 가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참아가면서 하는 거죠. 주 6일째 풀로 일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쉬어가면서 일하고 싶죠. 그 부분만 개선돼도 택배가 참 괜찮은 직업일 것 같아요.